I could ever turn back time and do it all again, you know that I would, you know that I would. And if I could live it every night and do it all again, you know that I would, you know I would. 오늘은 제주도에서 소개하는 여름맞이 구매한 7가지 아이템, 그리고 그 아이템들을 이용한 그 룩북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지금 한번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 부즈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인데 아이템이거든요. 저는 여름에 원피스 입는 거를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원피스는 뭔가 딱 한 개만 입어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원피스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, 여름에. 그래서 원피스를 구매해봤는데 제가 옷장에 보니까 어두운 색깔 원피스만 많고 밝은 색깔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아이보리 색깔로 구매해봤습니다. 이 원피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앞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어요. 주름 앞이랑 이렇게 뒤쪽에 뒤에 또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어가지고 A라인으로 약간 풍성하게 퍼지는 그런 핏이에요. 그래서 딱 붙지 않아가지고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,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링클 소재 원단이라고 하거든요. 링클 원단이어서 제가 느낄 땐 살랑살랑함이랑 바실하게 중간 정도?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, 이거 딱 만졌을 때 촉감 자체는 엄청 시원해요. 시원하게 어제 입어봤는데 덥지 않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. 이 원단 이렇게, 이게 겉단이고 이게 안쪽 원단, 이렇게 저게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어제 입어보니 비침도 좀 덜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 원피스를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, 휴양지나 이런 데 갈 때는 단독으로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이 원피스에다가 약간 바지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바지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좀 더 일상룩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. 이번에 함께 구매한 그 앤니즈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. 그리고 너무 춥다 싶으면 위에다가 가디건 같은 거 걸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앞에서 그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던 앤니즈의 팬츠입니다.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핏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스트라이프 핏으로 퍼피그 라인의 팬츠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좀 큰,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팬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고무줄인 몸매이신 분들 있잖아요. 잘 찌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로 사이즈 조절이 어느 약간 돼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, 저한테 정말 좋았던 바지고,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에도 이렇게 그냥 뒷주머니가 아니고 단추가 있어서 더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. 그리고 이 팬츠의 소재를 설명해 드리면 면 소재거든요. 근데 딱 여름에 입기 좋게 엄청 얇은 면 소재예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시락거리는 그런, 그래서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그런 바지예요. 상당히 얇아가지고 시원하게 입기 괜찮습니다.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얇기 때문에 원피스랑 레이어드 입기가 좋아요. 그래서 원피스랑 코디를 해줬고,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한 가디건을 함께 매치해줬는데 이쁘더라고요. 뭔가 카키랑 블루 조합이 은근 잘 어울려가지고 이뻐서 가디건과 코디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매니시안 하의를 입을 때 뭔가 완전 반대되는 상의를 입어주는 걸 좀 좋아해요. 그러면 딱 뭔가 데일리 룩이나 출근 룩으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룩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앞에서 같이 코디해줬던 앤니즈의 가디건입니다. 이 가디건은 색깔이 진짜 이쁘잖아요. 솔직히 색깔을 다 해가지고 색깔 때문에 샀는데, 이게 소매 부분이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그런 실루엣이에요. 그래가지고 팔, 요즘에 팔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는데 팔이 되게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살 때 사기 전에 걱정했던 게 목 부분이 엄청 답답하지 않을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생각보다 목 부분이 잘 답답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진짜 잘 입고 있어요.
저는 이게 이렇게 보면 꽤 비침이 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제품 디테일 컷에서도 되게 엄청 비침이 심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비침이 안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출근룩으로 입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소재를 말씀드리면 이게 한지사라는 니트 소재래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니트인데 땀이 안 나는? 그러니까 달라붙지 않는 그런 니트거든요. 그래서 한지사라는 니트 소재여서 약간 차가운 느낌의 그런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두께감이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에요. 니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. 근데도 엄청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라서 저는 완전 만족하고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. 그리고 이 가디건에서 제가 좋았던 점이 바로 단추인데 이 단추가 보이나? 단추가 이렇게 아이보리빛이 나는 그런 단추거든요. 이거 자체가 파랑 색깔이 너무 쿨한 파랑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크림이 섞인 그런 파랑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이 단추랑 이 색깔이 너무 그 무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쁜 가디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가디건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터프한 느낌의 바지와 매치를 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입어줬고 뭔가 서로 다른 무드의 옷을 함께 입어주면은 너무 꾸민 듯한 느낌 덜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코디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다른 코디로는 이번에 함께 구매한 숏한 기장의 네이비색 팬츠 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이 코디는 앞에 보여드렸던 코디랑 조금 다르게 좀 더 여성스러우면서 시원한 느낌의 코디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은 이 무아로모스의 팬츠 스커트입니다. 네이비색 팬츠 스커트 보이시나요? 약간 제가 조심성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짧은 스커트를 잘 못 입는데 그래서 스커트 대신에 팬츠 스커트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팬츠 스커트를 구매해봤습니다. 이 스커트는 뭔가 딱 기본 그런 스커트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상의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거 재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슬랙스 재질인데 두꺼운 슬랙스랑 면이랑 슬랙스가 섞인 그런 재질이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잘 입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구매한 이유가 코디 컷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이거에 하늘 색깔 티를 입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번 시즌이 아니거든요, 이 제품이. 근데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저는 이 팬츠를 블루 가디건과 함께 매치를 해줘가지고 여성스러우면서도 일상스러운 코디를 해줬고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코스의 홀터넥 탑을 매치를 해줬어요. 그래서 완전 휴양지에 어울리는 룩이라는 생각이 들고 홀터넥 탑이 하늘하늘한 재질이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게 매치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홀터넥 탑과 코디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다 입고 있는 코스의 홀터넥 탑입니다. 이 탑을 설명해드리자면 이 앞쪽에 이렇게 게더 주름이 있는 그런 탑이에요. 그래서 약간 풍성한 그런 실루엣을 주는 그런 탑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여기 암홀이 조금 깊은 편이어가지고 입을 때 잘 조심해가지고 입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사실 때 사이즈를 꼭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저도 지금 약간 사이즈가 한 치수 정도 큰 느낌으로 사긴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암홀이 다 보이는데 그거 조심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원단이에요. 그래서 좀 더 시원해 보이고 더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안 좋은 점이 꾸김이 잘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건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옷을 다른 느낌의 하의로 두 가지로 매치해봤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무아로모스 팬츠 스커트랑 매치해줘서 좀 더 여성스럽게 입어봤고 그리고 다른 룩으로는 그 앤니즈 팬츠를 매치를 해줘가지고 좀 더 일상에 입기 좋은 룩으로 입어줬습니다. 이 탑도 마찬가지로 여성스럽기 때문에 매니시한 하의를 매출해주면 너무 꾸민 듯한 느낌 없이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템은 이 더 라인이라는 브랜드의 니트 베스트입니다. 여름에 이렇게 매트한 니트, 차가운 느낌의 니트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찾았던 와중에 팔 부분 넓이도 적당하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.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파임도 적당해가지고 딱 좋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홀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커팅이 돼 있는 그런 디자인의 베스트거든요. 그리고 길이는 약간 크롭된? 소재를 설명해드리면은 이렇게 앤니즈 가디건이랑 비슷한 그런 차가운 느낌의 그런 니트 재질입니다.
근데 저는 이게 완전 완벽히 만족하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 그 이유가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양쪽 마감이 좀 달라요. 여기는 약간 이렇게 고리 파인이 보이시나요? 여기는 안 그런데? 여기 이쪽이 이렇게 파이고 그리고 이쪽 아물도 되게 길어서 이게 안에 속옷을 좀 신경 써서 입어줘야 된다는 점? 그리고 이쪽이랑 양쪽의 마감이 얘는 좀 울퉁불퉁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? 근데 여기는 좀 잘 돼 있어요. 양쪽 마감이 같지 않아서 좀 마감이 좋지 않은데 정가로 줬으면은 조금 후회했을 것 같은데 쿠폰 먹여서 구매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반품은 안 했고 그냥 편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베스트도 여성스러운 하의랑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하의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냥 무난한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뭐냐면 바로 귀걸이. 너무 작죠? 이 귀걸이에요. 어떻게 보여드리면 이쁠까?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의 귀걸이에요. 잎사귀에 약간 열매가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의 귀걸이에요. 처음 살 때는 이게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 열매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사보고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전 달랑달랑 거리니까 조금 더 귀엽게 착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구매한 이유가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. 열매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운 그런 느낌의 그 귀걸이여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귀엽게 저는 약간 사실 푸른 계열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안 구매를 안 했는데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. 구매해보니까 다 푸른 계열로 구매했더라고요. 약간 이렇게 사면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귀걸이에요. 이 귀걸이는 완전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휴양지에서도 원피스 하나 입고 딱 이렇게 입어도 허전하지 않고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걸이입니다. 처음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엄청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쿠폰 매기고 하면은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귀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름에 구매한 제품을 이용한 하울 영상이었습니다. 제가 너무 요즘에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구매를 한 건데 지금 더워지고 여름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여름 쇼핑 하실 때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안녕! 슉!